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일일 일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아니, 앉았습니다. 짜자잔. 오늘의 이야기는 채소에 버릴 부분은 없다. 채소를 섭취할 때도 일물 전체, 의식 동원의 사고방식은 적용된다. 기본은 잎재, 껍질째, 뿌리째 먹는 것이다. 즉, 버리는 것 없이 통째로 남김없이 먹는다는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보통 무조림을 할때 잎은 버리고 껍질, 열매의 표면을 두껍게 벗긴다. 껍질을 벗긴 무는 대부분이 전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잎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껍질에는 우엉이나 포도와 마찬가지로 폴리페놀이라는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와 항산화 작용에 뛰어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다. 에도 시대에도 높은 사람들은 껍질 벗긴 알맹이 부분을 먹고 잎이나 껍질은 아랫사람들이 먹었다. 그런데 잎이나 껍질을 먹은 아랫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살았다. 껍질을 벗긴 알맹이만을 먹은 높은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요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현상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알수 있다. 옛날에는 무 잎사귀 하나도 햇볕에 잘 말려 건조시킨 다음 보관했다. 결코 버리는 일이 없었다. 이 마른 잎, 시래기는 겨울에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소중한 식재료였다. 굵은 알맹이 부분으로는 무조림을 만들고 껍질은 무침, 잎은 된장국 건더기나 볶음으로 만들면 무한 통을 통째로 남김없이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금치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잎부분으로 나물 무침을 하면 좋다. 또 전분질이면서도 당분 함량이 높은 뿌리의 분홍색 부분은 삶으면 효소가 전분을 분해해서 당도가 높아지므로 겨자 무침을 하면 안성맞춤이다. 이분 꼭 요리를 하신 분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할 때에도 조금만 궁리를 하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의 재료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방식은 포식시대 이전에 우리가 채소를 섭취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채소가 주목하는, 죄송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전통식.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미국 정부는 7년에 걸쳐 국비를 투입해 전 세계에서 엄선한 의학, 영양학을 결집했다. 세계적인 규모로 식사, 영양과 건강, 만성질환의 관계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맥거번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겐로쿠 시대 이전의 일본 식사가 가장 건강에 좋다고 한다. 곡류와 채소를 많이 섭취했던 전통식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겐로쿠 이전에는 도정되지 않은 통곡물을 먹었다. 겐로쿠 시대가 되자 정미와 제분 기술이 발달해 영양소가 풍부한 쌀겨 부분을 버리고 백미를 먹었고 메밀도 사라시나 50% 이상 정제된 유백색의 메밀 알맹이만을 먹었다. 그 결과 균형이 고르지 않은 영양 탓으로 각기병이 생겨나 국민 질병으로 번졌으며 결국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특히 도쿠가와 가문에는 요절한 사람이 많았다. 13세대 쇼군 이에사다와 14대 쇼군 이에모치는 각기병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요절했다. 청일 러일 전쟁 중에도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병사보다 각기병으로 죽은 병사가 더 많았을 정도로 각기병은 그 당시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이 각기병이 비타민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메이지 시대 독일로 건너가 로베르트 코우 밑에서 세균 의학을 배우고 돌아온 육군 군의 총감인 모리오가이는 각기병이 전염병이라는 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해군 군의 총감으로 GK 의대의 설립자이자 가고시마 출신의 다카키 가네히로는 영국에서 경험의학을 배워왔다. 그는 유럽의 해군들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 유럽의 해군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항해 중에 각기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돼지고기와 흑갈색 빵과 같은 양식을 해군의 식사에 도입했으며 그러자 한 사람도 각기병에 걸리지 않고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각기병의 원인이 규명된 것은 스즈키 우메타로 박사가 우리잔인이라는 효소를 발견하고 1년 뒤 유럽에서 비타민 B1이 발견되어 이것이 비타민 발견의 제1호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돼지고기나 흑갈색 빵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저는 흑갈색 빵을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챕터 아주 간단하게 끝났고, 오늘은 제가 사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죠?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날입니다. 행복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